지난해 12월 위스키를 해외 직구한 김희준 씨. 제품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 구매를 결정했는데 나중에 세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매 당시 30만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세금만 추가로 42만 원 넘게 나온 겁니다. 더 비싸게 돼가지고 오히려 약간 속된 말로 호구가 된 느낌으로 더 비용이 많이 부과된다. 이런 경고라도 한번 해줬으면. 150달러 이하 한 병은 관세 등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겹겹이 부과됩니다. 또 배송비도 무시할 수 없어 실제 판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따로 청구되므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와인과 위스키 20개를 선정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몰과 해외 직구했을 때 드는 비용을 조사했더니 18개 제품이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저렴했습니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출발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19만 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와인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주문하면 22만 원, 홍콩은 15만 원 수준입니다. 코로나로 혼술 문화가 확산하고 최근 위스키 인기까지 가세해 주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 2018년 26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34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환율에 따라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 관세 등도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인천 세관 특송 물류센터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택배 물량이 쉴 새 없이 컨베이어 벨트에 오릅니다. 검사 이승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이어서 통관 물량은 더 늘었습니다. 6개의 검사 레인은 이미 포화 상태. 트럭이 화물을 실은 채 뒤에서 대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평일엔 3교대로 24시간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야 합니다. 요새 물량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오는데 X선 판독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되는 물건도 많습니다. 뭐가 발견된 거예요? 그 가품이 발견이 된 것 같아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 여기 현장에서 바로 예, 검사하시는 예. 거예요? 포장을 뜯어보니 샤넬 로고가 박힌 가방. 이런 로고 부분이랑 네. 이런 박음질 부분. 그 정품에 대해서는 조금 네. 조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위조로 의심되는 물품은 별도의 창고로 직행합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삼성 무선 이어폰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 제품을 비롯해 갤럭시 워치. 이거는 가짜 같은데? 가방, 운동화, 골프용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해외 직구 물품 가운데 중국에서 온 게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대형 플랫폼이 영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들어온 화물이 좀 많아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도 들어오기도 하고. 해외 직구 물량이 매년 최대를 갱신하고 있고 가품 의심 검사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여서 세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중국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삼성 버즈2 프로를 1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10배 넘게 차이 나는 가격, 어떻게 가능할까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외형상 로고, 제품과 박스 디자인 모두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음질이 크게 떨어지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습니다. 8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갤럭시 S23 울트라는 아예 다른 제품이 배송됐습니다. 한국 유심칩은 들어가지도 않는 조악한 수준입니다. 카메라에서 이제 가장 크게 느꼈고요. 일단 그 줌 기능이 안 된다는 거가 이제 가장 크고요. 앱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느리다는 거가 이제 치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P칩이 있습니다. 그 칩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제가 느꼈고. 한국 브랜드 의류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초저가면 사실 진품이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만 도용당한 한국 브랜드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 쇼핑몰의 공습에 이미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해외 직구 1위로 올라섰고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지식재산권 위조로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는 한 해 22조 원에 달합니다. 2017년부터 19년 조사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혁신이나 창의성에 의존하는 유명 브랜드가 원산지 국가들이 이제 피해를 좀 많이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기법 위반에다 사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해봤더니 수돗물에 넣었는데 1분도 채 안 돼 임신을 뜻하는 두 줄이 표시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 달에 500만 건의 직구 물품이 쏟아지다 보니 통관에선 걸러지긴 쉽지 않습니다. 축송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일단은 엑스레이를 100% 다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소형이거나 이렇게 좀 작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판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브랜드 보호를 위해 가짜 제품 판매자 계정 폐쇄 등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앱에서 팔리는 제품들을 보면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